안녕하십니까. 말씀잔치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우리가 모두 좀 정돈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연말이 되고 모든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체나 모든 것들이 정돈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해서 다가오는 새해에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할 터인데 그 말씀에 은혜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북지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생명을 끝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연말이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신년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그런 각오로 결심을 하고 새해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오와 결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광야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버리자. 세상은 광야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진 않아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태해져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연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이 사고 저 사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남을 해코자 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다 광야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광야 생활을 버리자. 신명기 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범죄의 생활을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한 사실을 오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출애굽기 32장 3천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모세는 지금 성스러운 일, 경건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을 인류 역사의 축복인데도 그것은 그냥 어떤 유흥으로, 놀이로 파티나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경건한 생활해라. 성탄절 때는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모압 여인 하루에 모압 여인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간음죄 무서운 죄죠. 근데 세상은 지금 간음죄 같은 거는 별 큰 죄로 보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뱀을 내려주셔서 물려 죽었다고 했는데 간음죄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역사하느니라 하세요. 말씀이 없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의 역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도 말씀으로 우리들은 모르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가 말씀은 뒷전에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뒤에 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기도가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능력이지 예수 바깥의 능력은 사탄 마귀의 장난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물려 죽였다. 불뱀. 불뱀으로 죽였다는 말이 참 아주 나는 나한테는 처음 말이에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불뱀이 어디냐? No. 성경에는 불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닐 때 이게 땅에 던지면 놓으면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뱀을 잡으면 도로 지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능력이지 던져놓고 십자가하고 나 상관없이 살면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많이 목에다 걸고 다니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져야 됩니다. 내가 뉴욕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큰 십자가가 금으로 되고 그런 게 있겠냐
조그맣게 금으로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닌다 그랬지. 근데 흑돌 권사님이 그래요. 재미나게. 십자가 가끔 자다가 보면, 목에 십자가 자다가 보면 등에 있을 때가 있대. 그래서 권사님, 그건 등에 지은 게 아니고 등으로 넘어간 거죠. 그랬더니, 아, 그래서 하여튼 등에 있을 때가 있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싸우며 나가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연말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연말을 여호수아처럼 살면 되겠다. 오늘 제목이 요단을 건너갈 준비하자. 이제 연말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말에 왔으니까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 건너가야 됩니다. 그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 이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 목사님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거. 큰 죄입니다. 절대 안 돼. 목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노타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해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뭐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는 등, 목사의 사생활이 어떻다는 등, 목사가 뭐 어떻든, 하여튼 목사가 뭐 돈만 안 되는 등, 목사가 무슨 뭐 너무 끼깔나게 하고 다니는 등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다 이래.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공개를 못했으면 셋다 마우스 입이나 다물고 다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은 내가 성경을 집에서 읽어봤는데,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 여기는 하여튼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주 망했다 그런 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광야 생활 40년을 잘 하고 모세가 거기까지 잘 광야에서 인도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가나안 북지까지 가는 길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얻게 하시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못했던 것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권면해서 잘 타이르고 그래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못했던 그 미비한 것을 완성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나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찬송도 부흥회 때는 그 찬송을 제가 많이 부릅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허락하신 새 땅이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힘써 싸워 이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충동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아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3장 앉은 베이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앉은 베이는 자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믿어질 때 손을 잡고 일어나 걸었다. 그런데 걷기만 했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는 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뛰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발전 없는 생활을 하지 말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발전 없는 생활에서 바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청종해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며칠 있으면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2014년 연말에 마지막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2014년 마지막에 와 있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일어서서 따라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2015년도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저는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확신 없고 소신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딴소리 한다. 확신. 나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확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뒤돌아보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해라. 일사각오. 죽을 결심을 하고 덤벼들면 뭐 안 될 게 있냐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세상생활도 다 그렇잖아요. 일사각오로 장사하고 일사각오로 공부하고 일사각오로 살아가보세요.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일사각오. 오늘 초점이 여기입니다. 일사각오하는 연말이 되셔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청종하여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한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허라면 무조건 허겄다. 일사각오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과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했던 그런 방법으로 당신이 가니까 여호수아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주 안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2015년도 새해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연말을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자꾸만 연말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연말에는 여기저기서 무슨 뭐 파티도 하고 뭐 오라 가라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기는 내가 파티가 한다고 해도 가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나는 지난 며칠 때 하나름에서 우리 친구를 좀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예수는 믿는데 껄렁껄렁하게 믿는 친구가 나보고 아이고 잘 만났대요. 목사님 오늘 파티를 하는데 갈래냐고 그러는데 딱 생각나는 게 파티? 아, 이 사람들은 모임은 응? 술도 먹고 뭐 놀는 걸 거기, 아, 나 거기 못 간다 그랬더니 왜 못 가냐고 해서, 아, 내가 거기 가면은 나도 잘못하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5만 원짜리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마세요. 악인의 꾀라고 전부 다 그 사람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다 악인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연말을 잘 마무리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도 쉽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과 뭐 똑같이 하고 싶지만 절대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세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1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방송국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는 일사각오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